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이 올 것 같고 어젯밤에는 비가 잠깐 왔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눈이 와야지 이 겨울에 무슨 웬 비. 하지만 날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남사에 있는 한플라워 아울렛에 왔어요. 이제 저기 남사 들꽃농원이 잠시 휴장을 한 관계로 이 한플라워 아울렛 영상이 토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뭐 희귀식물 저기 행사도 하시고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 연결 통로 이런 것도 그래갖고 뭐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거니까 이웃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쁜 애들 또 얼굴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춥네요. 춥기는 뭐 아무리 포근하다고 해도 겨울날이니까. 토분들이 먼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토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요. 광엽식물들 천국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거 저기 덴마크 무궁화가 꽃을 많이 피웠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저기 화분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빨간색 꽃을 피우는데 하루 있다가 지고 이틀째 되면 져요. 꽃을 이렇게 폈다가. 하지만 꽃몽우리들 여기서는 정말 조건이 좋으니까 이렇게 꽃이 계속 연결해서 연결 꽃몽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식물등 바로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 피고 나면은 뭐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피고 이러네요. 에휴,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환경이 뭐 그런 걸. 자, 빨강색 있고 오렌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 가격이 11,400원입니다. 11,400원. 이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는 빨강색이고 이 노란색 포트에 있는 아이가 저기 이렇게 주황색이네요. 15cm짜리 포트입니다. 11,400원씩이에요. 그리고 산초나무가 있어요. 그 추어탕 먹을 때 이렇게 넣어서 먹는 그거 저기 향신료죠. 그거 맞습니다. 맞대요. 꽃이 9월부터 핀다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또 실내에서도 잘 자라주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잎이 와 이거 그냥 빈질빈질 윤기가 나요. 이런 아이들도 실내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거 뭐 열매가 저기 달려가지고 그거 가루로 만들어 먹기 저희가 또 집에서 만들어 먹기는 좀 어렵겠죠. 자, 이 산초나무 15cm 풀분이 7,9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나치 익은 아이가 있어요. 만병초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야생화를 간혹 이렇게 데려다 놓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 만병초 꽃이 무지하게 이쁘죠?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만 이 만병초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도 15cm짜리 풀분에 나왔어요. 얼마냐, 가격이 25,500원입니다. 이 만병초가 지금 꽃몽울을 다 달고 있습니다. 이 만병초가 이 꽃몽울을 달고 겨울을 난대요. 그리고 봄이 돼서야만 이게 꽃이 활짝 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마취목도 그렇잖아요. 꽃 달고 봄에 꽃을 피워준다니까 이 겨울에 이 실내에서 이 아이를 이제 월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잘 데리고 있어야지 봄에 활짝 핀 그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병초꽃 무지하게 이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얘가 이름이 만병초라는 이름도 있고 그 외국 이름으로는 로도덴드론이라고 하는구나. 로도덴드론. 아. 자, 요렇게 만병초. 야. 이제 데려가고 싶긴 한데 25,500원씩 15cm짜리 풀분에. 자, 목대도 제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이런 만병초도 있습니다. 자, 석화들입니다. 사막의 장미라고 하죠. 꽃이 무지하게 화려하고 꽃도 크고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한 두어 달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석화가 이게 저기 막 근상으로 뿌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흙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이제 이렇게 흙 속에 묻혀 있는데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할 때 좀 이렇게 꺼내 봐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뿌리 멋진 모양을 좀 위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심어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4년 만에 꽃을 피워줬어요. 이게 이 원래 이게 씨앗을 파종을 한다거나 그렇게 갖고 하는 아이들은 4년이 있어야 꽃을 피운답니다. 하지만은 얘도 이제 삽목이 되나 봐요. 잘 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 밑에 아예 밑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하는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그만큼 먹은 거죠. 4년을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꽃을 금방 피울 수가 있고 이 뭐 씨앗 파종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이제 4년이 지나야지 꽃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저희 아이가 그게 저기 4년 진짜 4년 지나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지난 여름에 꽃을 그렇게 피워줬잖아요. 참 이거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키워봐야지 모든 꽃들은 내가 키워보면서 이게 노하우가 생기고 그 꽃의 습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석화가 8,900원이에요. 얘도 뭐 보나마나 이 밑둥 보세요. 이렇게 무 같죠? 무 저기 무 밭에 가면은 파란 게 이렇게 나와갖고 아, 얘도 이제 분명히 밑에 아래가 뿌리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애들 보면 아 데려다가 저기 봄에 지금은 말고 봄에 이렇게 살짝 뿌리 꺼내가지고 근상으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저기 이게 악마의 나팔인데 이제 여기에 천사의 나팔이라고 이렇게 저기 이름이 바뀌어서 있는 거 이게 안 바꿔놓으셨네 이름을. 자, 꽃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 아, 꽃에 제가 반했었죠. 꽃이 지고 나면은 와 이제 씨가 시방. 이 아이도 월동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겨울철 10도 이상의 환경을 유지시켜 주시라는 게 이제 월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또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아이를 아 저는 뭐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요. 어디다 놀 공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이거 악마의 나팔 18,300원씩이에요. 와, 굉장히 가지도 옆으로 무지하게 많이 뻗어서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이번에 보시는 아이는 이렇게 오렌지, 아우 작은 오렌지가 조랑조랑 달려 있는 아이, 오렌지 레몬트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다 적혀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그렇죠. 영양분이 열매로 가기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열매를 따주면 새순이 금방 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처음에 달릴 때는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다 파랗게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익어 가지고 이렇게 오렌지 색상을 띠게 되죠. 애기들 주먹만 해요. 제 주먹보다는 한 반, 반의 반 정도 됩니다. 오렌지 레몬트리 35,000원씩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가페. 와, 여기도 아가페 꽃핀 아이가 있습니다. 아가페 지금 작은 아이들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25,000원씩입니다. 아가페. 요거는 키가 식물 키 크기만 키만 한 30cm쯤 되는데, 자, 제가 에르베에서 이 꽃핀 용설란을 보여드렸어요. 아가페를. 그래갖고 꽃이 지면은 이 아이가 수명을 다 한다고 그래서 지금 관심을 무지하게 두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아가페는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꽃몽울만 달려 있어요. 얘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살겠다, 그죠? 와, 이 아이 역시도 크기는 이 모체가 1m, 이 꽃방, 아니 꽃대, 꽃대는 1m가 넘어요. 아직 지금 꽃몽을 달고 있고 꽃이 아직 안 펴서, 야, 어디 여는 가격이 72만원입니다. 에르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이 아이도 이제 꽃이 피면은 정말 수명이 다 할까? 여기에서도 이 용설란을 지켜봐야 되겠어요. 또 집집마다 조금 달라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어쨌든 이 용설란 이 아가페도 이곳에서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저기 가격이 72만원이었고 또 중간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얘는 10만원밖에 안 하네. 10만원 맞죠? 10만원. 얘는 또 10만원밖에 안 하고 그러네요. 가격이 좀 다 이렇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여기 쪽이 20cm짜리 이거 한 키가 한 30cm 되는 이런 아이는 35,000원이고 가격이 참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용설란 여기 와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꽃몽울도 많이 달렸고 꽃도 아주 활짝활짝 핀 아이들이 많네요. 덩쿨성으로 자라는 아이죠. 개나리 자스민 상당히 매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 자스민 종류들이 냄새가 참 좋아요. 향이. 그래서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제 저처럼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지지대 원형 지지대를 해주시던가 이렇게 해서 위로 키우셔야지 이게 덩쿨성으로 무지하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덩굴 뻗는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원형 지지대나 이렇게 지지대 세워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제 공간 차지를 좀 덜 하겠고요. 아니면 쭉쭉 늘어지게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향기도 좋고 꽃도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꽃이 노란색으로 개나리꽃처럼 핀다 그래서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이라고 향기가 좋아서 자스민 붓고. 자, 22,900원씩입니다. 와, 무척이나 풍성하네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크로키아 종류인데 뮬렌베키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거 12cm짜리 필분에 들어 있습니다. 12,000원씩이래요. 아이가 참 멋진 아이들인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프리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있습니다. 와서 구경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오리 크로키아, 소포라, 뭐 마오리 크로키아 이런 아이들 참 멋진 아이들이에요. 크로키아도 26,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와, 플루멜리아, 플루멜리아. 이게 러브 하와이라고 하는 아이. 아우, 제가 저번에 또 러브 하시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죠. 저희 집에서 찍을 때 러브 하와이라고 하는 아이 21,700원입니다. 꽃이 무지하게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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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얘는 왕 대품입니다. 와, 대품. 가지도 굵고 이 제 손가락 세 개 굵기만 합니다. 21,7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와, 여기도 리스타타 잔뜩 나왔어요. 어우, 꽃을 피우는 리스타타. 아, 얘는 지금 큰 아이죠. 저기 기본 필분에 들어있는 아이는 이제 5,000원대인데 이 아이는 12cm짜리 13,900원입니다. 와, 촉수도 많고요. 와,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거 리스타타가.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꽃이 계속 피더니 요즘에 조금 또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고 작은 필분에 있는 거고 5,000 얼마짜리 그거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얘는 무척이나 크고, 얘도 삽목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가을에 그 아이를 삽목을 했는데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리스타타 13,900원. 얘는 큼직해가지고 정말 저 토분에다가 분무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겠다. 꽃 계속 피워주고요. 이렇게 좀 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 꽃을 더 잘 피워주죠. 너무 늙은 아이보다는 또 이렇게 한 중년, 장년층 그런 아이들이 꽃도 많이 피워줍니다. 아, 있는데도 또 데려가고 싶어요. 이런 애들 보면은. 이름 보이세요? 포에로 크럽트라고 합니다. 와, 이거 저기예요. 디시디아 종류. 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행잉으로 걸어놨는데 무지하게 이쁘다.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4만원. 맞죠? 4만원. 야, 근데 무지하게 이쁩니다. 이 크리스마스 줄이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 갖다가 한 3개쯤 걸어놓으면 줄이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여기 행잉식물들도 많이 걸려있죠. 여기 이혼한사 그런 아이들. 저쪽에 있는 애는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야, 이런 애들도 있고요. 행잉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안녕. 잘 있었니, 얘들아. 초코브라운. 안시리움. 이 초코브라운. 제가 지난번엔 너무너무 예뻐서. 근데 아직도 못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데려갈 것 같아요. 초코브라운하고 얘는 베이비 퍼플. 정말 끝내주죠. 야. 아, 가격이 14,900원씩입니다. 저희 집에 그 안시리움이 빨강, 주황, 노랑, 하양 이렇게 네 가지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꽃방에서는 세 가지 아이 보여드렸고 빨강색은 저기 나이 먹은 애, 오래된 애는 저기 거실에 있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네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 얘들까지 데려다 놓으면 걔들은 다 어떡하지. 아, 정말 이 비좁아가지고 방 두 개를 차지하고 거실 안방까지도 차지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비좁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안시리움들 종류들도 뭐 색상, 이 포엽 색상이 무지하게 여러 가지 색상들이 많죠. 빨강색은 기본적인 거고 뭐 하얀색, 저렇게 아이보리색. 아, 안시리움도 참 이거 아주 많은 광량을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꽃도 예쁘게 이렇게 뭐 꽃이 예쁜 게 아니고 포엽이 예쁜 거죠. 포엽, 요게 꽃입니다. 자, 이렇게 피워주는 안시리움들, 리움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선 잎부터 보시고 그리고 아래 이 목대를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과인데 이름이 포이소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또 금이라고 합니다. 이 다육도 금이 가격이 비싸죠. 몸값이 비싼 아이들입니다. 자, 포이소이 금.
아, 근데 얘가 이게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물을 더 싫어하죠. 이 다육들이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뭐 저 그전에 다육 키울 때 겨울에는 아주 그냥 물을 굶기다시피 했습니다. 겨울에 한 번이나 주나 한 두어 달 정도만에 그렇게 키웠는데 이 금 종류는 더 까다로워요. 이 근데 아직 금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잎에 약간 잎맥이 살짝 보이고요. 가격이 22,000원입니다. 야, 이 목대 굵기가 제 주먹으로 제가 손이 큰 편은 아닌데도 와 이렇게 멋진 아이. 근데 겨울에는 잎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육들도 왜 하염 많이 지잖아요. 겨울에 물 안 주고 하면은 그렇듯이 이 아이도 이렇게 잎을 좀 떨구는 것 같습니다. 아 포이소이금 좀 저기 막 귀한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22,000원씩이에요. 칼라대학가 아이들, 멋진 아이들이죠. 네트워크, 네트워크망 같이 생겼어요. 이거 네트워크. 12,900원이에요. 아, 가격이 좀 저렴해졌나? 지금, 아, 아니다. 이 한플라워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2,900원이에요. 15cm짜리 풀분. 저도 이 아이가 하나 있기는 한데, 큰 아이. 이것도 15cm 이렇게 좀, 그런 아이들도 또 욕심나요. 어쨌든 저는 이 욕심 때문에 큰일입니다. 있는데도 또 욕심나고. 12,900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블랙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블랙 알로카시아. 얘가 로드바키아 블랙 이렇게 부르는 알로카시아 종류예요. 그냥 블랙이라고 부르죠. 자, 저희 집에도 요 블랙 알로카시아가 하나 있습니다. 로드바키아 블랙. 가격이 얼마인가 볼까요? 25,000원. 아이고, 안 보이시죠? 자,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게 키는 한 40cm쯤 요렇게 키가 자랐어요. 여기도 옆에 또 아이들도 잔뜩 데리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 또 저쪽에는 자구가 두 개씩도 붙어 있고, 요런 자구 또 분리해서 심어 놓으시면은 이제 또 따로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또 되는 거죠. 로토바키아 블랙 참 멋있는 아이입니다. 또 아주 시원시원. 자, 이웃님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일 품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장미 베고니아도 3개 구매하시면은 하나는 서비스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장미 베고니아는 세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이거 구매 못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15cm가 7,600원. 아이고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그때 오셔서 저기 구매하셨으면은 세 개 사시고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건데 이번에는 요거는 저기 저명관 수화분에 들어있는 아이 요거는 9,900원 그 15cm는 7,6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장미 베고니아는 이제 세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가격 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에 그 카라도 제가 만 원씩 보여드린 아이들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카라 열매 맺힌 거 꽃지고 열매 맺힌 카라 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 연말 포인세티아 이거 이벤트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 세 개 사시면은 하나는 서비스로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저 장미 베고니아처럼 또 끝날지 모르니까는 포인세티아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얼른 오셔서 포인세티아 세일 할 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열매를 먹 꽃처럼 달고 있는 피라칸타. 이거 잎보다도 열매가 더 많아요. 저 이런 피라칸타 있고, 오, 얘는 저기, 이거 병솔나무. 53,000원. 어머, 병솔나무가 있어요. 이 병솔나무는 월동이 안 되죠. 이 병꽃은 월동이 됩니다. 근데 이 병솔나무는 월동이 안 돼요. 야, 이 병솔나무 무지하게 이쁘죠, 이 꽃. 아, 잘 이게 표현이 또 안 돼. 아, 53,000원. 진짜 얘 있을만한데. 저도 처음에 이 아이 데려다가, 병솔나무 데려다가 월동 되는 줄 알고 밖에다 뒀다가 실패했지 뭐예요. 그러고서는 지금 병솔나무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 병솔나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 예쁘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여기 일단 꽃부터 보세요. 방울, 애기, 고양이 방울처럼 요렇게, 아우, 정말 이뻐. 종딸기래요. 종딸기. 여기 꽃이 피고 지면은 요렇게 아 딸기처럼 요렇게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종딸기랍니다. 어머 예뻐.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야생화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오니까는. 자 이거 종딸기 나무가 48,000원. 이거 저기 병솔나무는 53,000원. 53,000원. 그리고 이 종딸기 나무는 4만
48,000원이네요. 아, 정원 넓으면은 하기는 이런 아이들 저기 월동이 안 되니까 어차피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되니까. 아이고 참 이쁜 애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야생화들도 이렇게 월동이 안 되는 애들 중에서도 이쁜 애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쪽으로 보면 율마, 대형 율마들이 또 잔뜩 있네요. 외목대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저처럼 두 대가 이렇게 같이 묶여져 갖고 외목대 흉내를 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오리지널 외목대. 자, 이런 애들은 가격이 24,900원. 아, 집에서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저 3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토피어리 하나 만들고, 저도 이렇게 2단으로 이런 아이들도 만들고 있는데, 자, 2단으로 된 애는 얼마인가 볼까요? 2단으로 된 애는 49,000원이네요. 진짜 이제 수영은 정리가 됐어요. 여기 순따기만 해서 제대로 동그랗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 율마 진짜 3년, 4년은 걸리더라고요. 저도 작은 포트 2,000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3년째 만들었어요. 자, 정문에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른쪽 한켠으로 이렇게 휴식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돌 한번 보실래요? 바위예요, 바위. 예전에 이 한데코 하실 때, 여기 회장님께서 한데코 하실 때 그때 다 수입해가지고 판매하셨던 그런 물건이라고 하십니다. 야, 여기 이게 넓이가 무지하게, 아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이도 아니고, 저기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기 새로 지은 건물에 이렇게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화장실 있는 쪽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제가 저쪽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오전 7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되고, 토요일에 저기를 하신다고, 희귀식물 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쪽 화장실 있는 그 건물 한켠에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왜 안 보여드리냐면 아직 식물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식물들이 그 전에 에르베에서 보니까 식물들은 그 각 화원에서 이렇게 데려오시더라고요, 각자. 그래갖고 이렇게 테이블 세팅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이제 토요일 오전에 각 화원에서 희귀식물들 데려다가 여기에서 행사를 하실 거라고 하니까, 이웃님들 토요일 오전에 제 영상 보시고 또 이제 구경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플라워에서 희귀식물 행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경 나오세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할 거고요. 저기 토요일 여기 희귀식물 행사에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